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수학 1 비상교과서 156쪽에 7번, 대단한 학습평가 7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죠?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BK 이렇게 분배법칙 되듯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C가 아니라 C가 N개가 더해졌으니까 얘는 얼마다? CN이 되는 것을 또는 NC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3번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5번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건데 굳이 뭐 하나 보여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닌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4번인 걸 보여줄까? 5번인 걸 보여줄까? 5번인 걸로 할까요? 그럼 5번인 걸로 하겠습니다. 시그마, 만약에 k는 1에서 3까지에, 자, ak가 2k라고 하고요. bk가 3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좌변이에요, 좌변. 좌변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2, 3은 6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6 앞으로 땡기고요. 그 다음에 k는 1에서 3까지의 k 제곱이고요. 얘는 다시 6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이 녀석은 6분의 3 더하기 1하면 4.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 7. 이렇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 약분하고요. 7, 4, 28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자, 84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4. 자, 그럼 만약에 우변과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3까지의 2K,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3까지의 3K,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자, 왼쪽에 이 녀석부터 앞에 2 적고요, 시그마, K, 그 다음에 뒤에 거3 앞으로 땡기고요, 시그마,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지금 동그라미 친거 다시 말하면은 2분의 3, 3 더하기 1하면은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3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얼마? 똑같이 2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약분 이렇게 찍찍 그 다음에 약분 찍찍 하면 2 되고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12 곱하기 3 3은 9 9 2 18이 녀석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100이 넘어가는 숫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180 넘어가네요. 180에다가 36을 더했으니까 216이네. 맞죠? 아니면 말고, 결국엔, 결론은 얘랑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 예를 보고 우리는 4번과 5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닌 예,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 아닌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닌 예를 보고 4번과 5번 적용이 안 된다.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자, 8번. 자,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다음의 합을 구하여라.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세 개네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이 준식을 보니까 자가 마이너스 1의 케이스니까 마풀 이렇게 왔다 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직접 적어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K가 1일 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K가 1일 적에. 그 다음에 K가 2를 넣으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2를 넣었으니까 3의 제곱이 된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K가 1일 때야 얘가 K가 2일 때고, 그 다음에 K가 3일 때. 계속 적어 봅시다. K가 3 되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되겠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4의 제곱이 된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4일 적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4승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네요. 5의 제곱. 그 다음에 K가 5일 때, 5까지 가보자. 5 넣으면은 음수. 음수니까 이거 왜 플러스 적었어? 마이너스고요. 6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되겠죠? 2, 3, 4, 5, 6. 그 다음 플러스 7의 제곱이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가죠.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그 다음 뭐 마이너스 꼴 나오겠고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자, 20 말고 19를 넣어봅시다. 19. 19 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고요. 19 넣으면 20. K가 19일적이 말이에요. 그럼 20에 제곱, 그럼 플러스 그 다음 21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 K가 20일적이네.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네,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인 것끼리의 합과,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것끼리의 합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답지풀이처럼 말고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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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즉, 마이너스로 묶으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닌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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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 아닌 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같은 길을 안갈 거야.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똥똥똥 더하기 21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빨간색 다시 적으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얘는 2 2K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여요? 1 넣으면 2고요. 2 넣으면 4고요. 3 넣으면 6이고요. 마지막 10 넣으면 20 되잖아요. 보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7, 21 이렇게 되는 거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자, 3, 7, 땡땡땡 21 이거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죠. 선생님 제곱 왜안 적어요?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얘도 매나 10개겠죠? 여기 20개니까 빨간 거 10개니까 파란 거 10개잖아. 맞죠? 그래서 3, 7, 20 이렇게 쭉쭉쭉 3 다음에 7이야. 4 더해졌죠? 4 더해졌어. 더하기 4.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4, K-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왜요? 1 넣으면 3이고요. 2 넣으면 7이고요. 마지막에 10 넣으면은 10 맞나? 잘못했나? 아, 근데 정신 나갔나 봐. 5를 빼먹었네. 어쩐지 이상하게 되더라. 얘가 5, 7이 아니라 5죠, 5. 아, 내가 실수했어. 제가 실수했어요. 이 5, 여기 5.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아니라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4K가 아니라 2K-1. 그래서 10 넣으면은, 10 넣으면 19 나와야 되는데? 뭐,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죄송해요. 네, 1반항이 2K 플러스 1이죠. 그래야 3이 되잖아요. 첫 번째 항이.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5가 되고요. 10 넣으면은 2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2K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쭉 전개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답지의 풀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대로 해보세요. 스탑하고 요 공식대로도 풀어보고요. 자, 답지 스타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스타일은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해갖고 얘를 좀더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었느냐? 다음과 같이 자, 여기서 이거 지울까? 지우고 두 개씩 짝을 지어요.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으면은 어떻게?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3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죠? 예. 그렇게 하면은 얘는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5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5 빼기 4 곱하기 5 더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얘가 1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5 더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게 쭉 뚝뚝뚝 진행해갖고 마지막에 얼마? 얼마? 21 더하기 2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거 두개 위치 체인지 가능하니까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가갖고 마지막에 이거 두 개도 체인지 위치 체인지 하면은 20 더하기 21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 또는 뭐 시그마 K는 2부터 21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시그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시그마 K는 2부터 21까지의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그마 K는 1에서 21까지의 K에다가 빼기 시그마 뭐 K는 1에서 1까지의 K 얘가 1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아, 너무 설명이 빠르나? 천천히 들어? 그러면은 다시 돌려듣기 해서.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해놓고 얘가 K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일반항 1 넣으면 2잖아. 2 넣으면 3이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굳이 이거 시그마를 안 쓰고 바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n이 총, 자, 여기 원래 앞에 없지만은, 요 1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총 21개에서 1을 뺐으니까 몇 개? 20개. 20개에서, 자, 20개에서, 이거 원래 없었잖아. 맞지? 자, 20개인데, 첫 장이 얼마다? 2, 끝장이 21. 요거, 가장 심플한 공식. 그래서 얘는 12니까, 23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정답은 230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9번부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